디지털 세대 대학생들이 예. 서울대, 홍익대, 부산대에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창작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 재판에 세우고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지금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고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은데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해낼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만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일을 성공을 하면 대자보가 더 붙어요. 우리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을 만일에 성공을 하는데도 통일까지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게끔 지금 만들어줬다. 그러면 대자보 더 붙이려느냐고. 다 끌어내려가요. 성공 못하면 어떡하냐. 5만 티 다 붙입니다. 당신은 요번에 북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만지갖고 이거 하나만 성사시켜라. 남북 평화통일만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것만 신경 써라. 당신은 문화 모릅니다. 문화 모르는 걸 억지로 문화 때문에 가지 말고 당신 경제 몰라. 그것 때문에 억지로 가지 말고 당신은 회장도 해본 게 아니라가지고 젊은이들 그 일자리 창출시켜주려는데 어떻게 창출시켜줄지를 당신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뭔가가 불리하게 되니까 인권 변호사는 할 수 있어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당신은 아버지 같은 그러한 심성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너한테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금 온 것이야. 지금 어떤 상태냐면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이 정이 들어가요. 얼만큼 정도느냐. 아버지 같고 형님, 큰형님 같고 지금 이렇게 딱 이게 와닿았어 지금 이게. 근데 문재인은 진짜로 내 아들 같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고 한 3분의 1 들어갔어. 왜 그러냐? 미국 눈치 보니라고. 더 들어가 70% 들어가면 미국 소리가 저거 사상적으로 저거 이북을 돕는 놈이지 저거 우리를 돕는 게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30%만 딱 들어가 있어. 70% 못 들어가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 눈치 봐야 되지. 국가의 운명이 권리 갖고 있는 강대국이 지금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아들처럼 돌보고 싶은데도 이게 안 돼. 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정은이는 진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큰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매달리고 있어요. 역사는 지금 이룰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거는 재주 없어요. 한 사람이 정 나누는 데는 참 멋진 재주로 가요. 포용하는 데는 멋진 재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인상도 가지고 있고 그는 안에 속 깊이도 가지고 있어요. 김정은이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 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는 좌우파에서 쳐다보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을 빛내갖고 이 나라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어낸다면 그만한 영웅이 없어요. 이런 국민들이 대통령을 올려놨다면 일을 잘해갖고 이 나라에 서강의 빛이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지혜로운 국민이지. 헐뜯고 저거는 야당이고 좌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뤄내는 날 무엇까지 이룰 것 같으냐. 이 민족의 이때까지 잘못된 과오도 이 대한민국 총사면 이것까지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총사면
범죄에서 총사면시킨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 교도소에 온 사람 100% 전부 다 방면. 홍이 인간들이 평화통일을 이룬 마당에 죄를 물을 것이냐. 이때까지 이 어려운 나라의 환경에서 오만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냐. 이 기념으로 해서 모든 죄를 없애고 정가도 없애고 백지로 돌린다. 이것까지 일어나게끔 설계가 하늘에서 돼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조선이 위대한 나라인 것을 인자 인류 사회에 드러낼 것이고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후천시대 내년이 엄청나게 중요할 때입니다. 후기 7년차 인류의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후기에 후천시대에 인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세상에 서광을 들고 횃불을 들고 일날 것이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너무 내가 잘 살라고도 노력하지 말고 지금 있는 데서 잘 보존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고생 끝났어. 우리 민족의 고생은 끝났고 한은 끝났어. 우리가 이 수군 사업을 이루어내고 이 나라가 웃으면서 덩실 춤을 추고 일어날 때 우리 조상님들과 우리 영혼들이 모두 이게 전부 다 잠에서 깨어나고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추는 영혼들을 전부 다 해탈시키고 미래를 같이 열어가는 그는 홍이 인간들이 세상에 빛나게 등장할 것이다. 욕심내지 마세요. 작은 욕심이 나라 일을 거칩니다. 나라 일을 거르치면 안 돼. 지금은 힘이 모여야 되는 거야. 한 뜻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 일날 때입니다. 이제 지금 시작을 할 테니까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것들도 전부 다 네티즌이 돼가지고 온 국민한테 알리세요.